저희 교육 철학에 대해서 제가 엄마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닌데 엄마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 철학을 설명을 드리면 현서가 지금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저희 집에서 영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독서죠. 뭐 지금도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고 엄마들도 그 문해력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독서를 시키시는데 사실 아이들이 잘안 하게 되죠. 왜냐면 이미 영상이라든지 이런 미디어가 널려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책 읽기를 하라고 하면 되게 어려워하고 지루해하고 이제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독서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책에도 이제 그 챕터 제목이 그렇게 있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 잠자리 독서였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현서가 16개월 때책 읽기라는 게 호불호가 생기기 전부터 엄마가 자기 전에 매일매일 잠자리 독서를 해주다 보니까 현수한테는 이 잠자리 독서가 그냥 의식이 된 거예요. 현수는 지금 11살이 된 지금까지도 엄마가 매일 1시간씩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거든요. 지금 현수의 모습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이 잠자리 독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독서보다 중요한 거는 자존감. 현서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영어도 잘하는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밝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모습을 이제 엄마들이 보신 것 같아요. 현서가 자존감이 높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현서가 2살, 3살 때 해외로 유학을 저 혼자 갔거든요. 그래서 현서 엄마가 현서랑 친정에서 이모 둘하고 외할머니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현서 엄마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던 거죠. 육아가 좀 분담이 되면서 엄마가 스트레스도 없었고 현서가 맨날 이제 그 이모들하고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아이가 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저희 현서 엄마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서한테 항상 선택지를 줘요. 그러니까 뭐 해라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먼저 하고 저거 할래? 아니면 저거 먼저 하고 이거 할래? 이런 식으로 항상 선택지를 주는데 그 선택지를 줘서 현서가 뭔가 자기가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도 생기게 되고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실패를 조금 이제 많이 허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쩌다 부모가 돼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자꾸 안 되는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해도 되게 큰 반응을 보이고 아이는 또 여기서 또 놀라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잘안 하게 되고 실패하는 걸또 싫어하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수한테 뭔가 항상 새로운 걸 스스로 하게 하고 그걸 했을 때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무렇지 않은 거야. 이렇게 반응을 자꾸 보이다 보니까 현서가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서라는 아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책한권 고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고요. 도서관에 가면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가 볼때 좋은 책들을 골라줬지만 현서가 어느 정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는 도서관에 직접 데리고 가서 현서가 책을 고르게 했거든요. 물론 추천 도서들 이런 거 좋긴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정말 재밌어하는 책들. 이런 책들 고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이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시고 다양하게 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습 만화만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중학교 때까지 가서도 학습 만화만 보는 건 문제죠. 하지만 아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할수 있는데 학습 만화로 입문을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만 보는 건 문제지만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책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림이 많이 없는 뭐 이런 책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교육공학 석사를 하면서 미래의 인재 역량이 무엇인지,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그 인사이트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노출 환경을 만들어 준 것도 보통 엄마들은 미디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ICT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1세기 미래 역량을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첫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보의 유통이 책으로만 됐을 시대에는 이 문해력이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의 유통이 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나, 이런 ICT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에서 미래 인재 역량이라고 꼭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게 4C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띵킹,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이거죠. 크리티컬 띵킹은 다 아시겠지만 비판적 사고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뉴스에서 나오는 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 내지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 사실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뉴스 하나를 보더라도 이 뉴스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건지, 왜곡된 건 아닌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능력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력에 대한 거는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지식 기반 사회가 되면서 이 복잡성이 커지다 보니까 혼자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이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콜라보레이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경쟁 기반의 교육에서는 나 혼자 잘하면 이제 될수 있는 사회였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여서, 이 콜라보레이션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이라고 해서 사회 정서 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AI가 활성화가 되고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뭔가 빨리 계산을 하는 것들, 아니면 반복적인 일들은 다 지금 로봇이라든지 기계가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학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30년, 40년 후에는 지금의 일자리에 뭐 60%가 없어진다, 굉장히 대다수의 일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거라고 하고, 그렇게 생겨나는 직업들은 대부분 인간만이 할수 있는 어떤 일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 네, 이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현서가 이제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집에서 앱이라든지 컴퓨터 활용 능력을 많이 키워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프로젝트들 보면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들어와서 학습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현서한테 그런 협업 능력들을 더 많이 길러주고 있죠. 지금 현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할로 프로젝트라고, 요거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폴김 교수님이 제자들이 만든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4C여서, 여기서 학생들은 영어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학생들 6명 정도가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건데요. 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주로 지구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범지구적인 문제를 다뤄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예를 들면 뭐 드론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던져주고 그 6명의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창의적인 사고력으로 협동을 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정답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그리고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들을 기를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 말고 최근에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신티시스라는 그 서비스를 만들었더라고. 이게 또 마찬가지로 미래 인재한테 필요한 협업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이제 제시하고, 그 문제들을 아이들끼리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들이 저는 점점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서가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가 되고, 그다음에 이 ICT 활용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되기 때문에 미래 인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좀잘 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부모가 됐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다 보니까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항상 이 조급함이라든지 불안함이 있으세요. 엄마의 그 조급함과 불안함,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가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경쟁에, 지나친 경쟁에
시대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할게 너무 많은데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은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는 엄마 아빠의 성향 그리고 아이의 기질과 성향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시고 조금 더 목표가 좀 명확해지시면 이것저것 다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현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7살 때부터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한 번도 이제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서가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만 집중적으로 지금 자기가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애니메이션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을 한다든지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주시고 그거를 잘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지금은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교육기관 이런 데 가지 않고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웹사이트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정말 행복한 아이로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